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 갈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DLC 소닉매니아 플러스의 두 번째 캐릭터, 신규 캐릭터 우리 레이로, 날다람쥐 레이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마이티 영상에 이어서 재밌게 봐주시고, 유튜브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매일 저녁 8시 TCTV 생방송 제갈량 채널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 약간 뭔가 이제 레이의 능력은 나는 거랍니다. 나는 건데 좀 이제 재밌게 날아요. 옛날에 그 망토 마리오 마냥 이렇게 막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바운스를 타면서 멀리 날아가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일단 레이의 기술 한번 선 보이고 그다음 플레이를 할게요. 아, 근데 캐릭터 비주얼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너무 심슨이야. 잘 보세요. 진짜 비슷해. 이거를 날다가 봐봐. 얍! 얍! 유후! 지어! 저! 얍! 이거 좀 개쩌는 것 같아, 진짜. 이게 얍! 야, 이거 진짜 가시예요. 정말 이 속도가 뭐 원래 테일즈는 날 때 좀 느린 감이 있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 레이는 그런 게 없다니까. 난 개인적으로 테일즈 나는 능력보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같이 약간 좀 이렇게 막 가속도 느린 걸 답답해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짤짤하게 뭐 이렇게 구간구간 또 컨트롤을 하면은 쓸모가 있어요. 나름 실용성이 있습니다. 아, 토담님 반갑습니다. 마이티에 비해서 이제 훨씬 실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공격 자체는 안 되는데 변신을 하면 또 이제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공격이 되니까 또 이제 뭔가 공격기로도 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너무 병아리예요. 그죠? 머리수 3개 달린 병아리. 마이티는 초밥이었는데 또 이제 이 녀석은 병아리입니다. 뒤에 타고 봐봐. 진짜 병아리 같지 않습니까? 나만 병아리 같냐? 이게 또 때마침 어제 나왔는데 어제가 초복이었죠. 아, 뭐 그렇다고요. 갑자기 닭이 생각나서. 초복에 나온 소닉매니아 플러스에 병아리가 있습니다. 마이티 다 깼어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야, 맘스터치 내가 그 삼계탕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거든? 그다 맛 없었어. 내 기준에서는 우리 식구들은 다 맛없다고 그랬어. 싸기는 엄청 싸서 좋은데 되게 비추하더라고요. 나도 그다 맛 없었고.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얍! 아, 이거 좋아. 진짜 좋아, 이거. 벽 붙는 캐릭 있나요? 바로 그게 너클즈입니다. 날아가서 벽에 착 붙는 캐릭터. 원래 이제 새로 나온 캐릭터가 아니고 원래 기존에 있는 캐릭터 중에 벽에 딱 붙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야, 맘스터치에서 그거 되게 좋아해. 사이버거랑 감자튀김 불맛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삼계탕도 엄청 맛있겠지 맘스터치니까 이랬는데 약간 엄마의 손길이 아니라 아빠의 손길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요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약간 아빠 파더터치 느낌이었어 삼계탕은. 가성비는 좋아요. 근데 가격이 싸서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 아, 앙코르 모드도 에메랄드를 다 모아야 진에딩이 나온다고? 그 앙코르 모드 에메랄드 위치를 또 파악을 해야겠네. 아하,
아, 내가 아빠 요리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남여움이라고. 나 그런 거 딱 질색이에요. 막 뭐 싫어하고 이런 거. 우리 아빠가 요리를 못합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물이 너무 많아요. 한강입니다. 나 무슨 냉면인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도 요리를 잘 못하긴 하지만. 아, 그리고 얘 승리 포즈가 너무 약간 뭔가 술 먹은 아저씨야. 어? 이게 참, 이게 참 비주얼적으로다가 이게, 어? 하지만 기능이 좋으니까 뭐. 어, 레이는 약간 조작감도 좋아요. 그러니까 날 때 약간 이제 느낌이 있어가지고. 술 먹어서 황달했대요. 황달? 어, 황달까지. 아, 근데 진짜 좀. 그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소닉이 되게 흥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야. 정말 진심으로다가. 근데 내가 소닉 매니아 처음 나왔을 때는 시청자분들한테 막, 아, 매니아 갓겜이에요.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적당하고 이 정도면은 사면 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매니아 본편은. 근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5,000원이라는 싼 가격이기 때문에 뭐 손해볼 것 같진 않은데 막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니까 사도 그냥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약간 요 정도? 막 이렇게 막, 어, 엄청 가시에요. 이거 DLC 무조건 사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 소닉 미니아처럼 2D 소닉이 또 나올까요? 전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글쎄요. 포시즈에서 너무 조전화가지고. 희신님 반갑습니다. 오시면 반갑습니다. 아, 약간 뭔가 좀 마리오처럼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제 세가에서 마리오의 대항마로 만든 게 소닉이란 캐릭터거든. 근데 뭔가 이제 마리오는 되게 떡상하는데 소닉만 가라앉으니까 참 마음이 아파. 마음이. 마리오 오디세이 봐봐. 얼마나 재밌어 보여. 마리오 오디세이랑 비교되는 시리즈가 포시즈라고. 어? 말이 돼 이게? 어? 마리오 오디세이랑 소닉 포시즈? 어? 나는 닌텐도 스위치는 안 해봐서 조작감을 잘 모르겠어. 난 내가 해보지 않은 건 얘기를 안 해요 잘. 근데 스위치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 오락기가 너무 쪼그매가지고 누르기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야, 괜찮아. 그래도 소닉이 롱맨보단 나. 어. 야, 아무리 그래도, 어? 야, 롱맨보다 낫다. 어. 롱맨 이제 신작 나오거든요. 어. 개 웃기네. 롱맨 이제 신작 나오거든요? 너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잖아. 내가 미리 말할게. 너도 그 앞을 알고 있잖아. 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아이야. 어? 알고 있잖아. 어? 롱맨 11은 어, 약간 괜찮을 것 같아. 어. 떡상 각이라고?
아 근데 나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다 진짜. 뭔가 이 정말 제일 대표적인 게임들이었는데 소닉, 마리오, 롱맨 딱 이렇게 세 개가 진짜 내가 뭐 대학으로 따지면 뭐 대학 뭐 그렇게 따지는 것도 안 좋긴 하지만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느낌의 2D 횡스크롤 게임이었거든. 뭐냐 딱 2D 횡스크롤 하면은 이제 딱 나 제일 막 이렇게 시리즈 많고 막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임들 자 그랬는데 약간 좀 이렇게 다 죽어가가지고 마음이 아파. 물론 뭐 대학이 뭐 서울 연고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뭐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막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대학 할 때 나도 많이 들었었고 거기 가야지 막 이러면서 맨날 소링이면 하면 어떡하니 막 이렇게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 카트라이더면 안 봤어도 진짜 서울대 갔다 진짜 내가 그 망할 카트라이더 때문에 내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우 그 카트라이더 진짜 근데 롱맨 11은 언제 나와요? 나오는 게 언제야? 내년 아, 내년이야? 올해 안 나오는구나. 레인은 그거래요. 야, 하늘 다람쥐? 아 하늘 다람쥐가 아니라 날 다람쥐? 다람쥐라고 하던데? 나도 오피셜은 몰라요. 그냥 이제 시청자분들이 말씀해주신 그걸로 아는 거고. 빰빰빰빰빰. 아, 맞아. 방제 바꿔야지. 방제를 안 바꿔놨네. DLC 신캐 심슨 공략. 좋아. 방제를 바꿨고. 아까 마이티 공략으로 해놔가지고. 아 그니까 아 좀 뭔가 좀 진짜 약간 아 귀여우려면 좀 귀엽게 만들던가. 아 이게 참 진짜 그래 뭐. 그래도 기능성이 좋으니까 레인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마이티보단 좋은 것 같아요. 마이티보단 나 에임이나 크림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도 에이미가 나온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나오더라고.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을 봐야 돼.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 안 좋은 거 말고. 병아리가 꼭 귀엽잖아, 그치? 뭔가 술도 되게 잘 먹을 것 같고. 거기 섞어라. 좋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슈퍼레이 되기 전에 하나 남았어요.
슈퍼웨이. 근데 내가 다놓고 말하지만 변신 비주얼은 레이가 최강이에요. 정말 진짜 이게 뭐랄까 약간 변신하면은 반짝일 때 약간 하얀색이나 노란빛으로 약간 이렇게 몸이 빛나거든. 아주 희미하게. 그래서 마이티는 약간 조금 보여. 조금 보이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애당초 몸이 노란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안 보여요. 아 보면 알 거야. 이게 변신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달리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요 게임이 나온 지는 좀 됐고요. 2017년에 나왔으니까 좀 됐는데 어제 이제 밤에 DLC가 나왔습니다. 신캐릭 DLC가 나와서 그 DLC를 좀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야, 야, 스위치 어제 나왔다고 했는데. 어, 나 어제 이거 기다리면서 스위치가 나왔다고 들었거든. DLC가 더 어렵나요? 그 난이도가 더 있는 모드가 있어. 근데 일반 모드에서는 뭐 난이도 차이는 없고 그냥 캐릭이 추가된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다 봤다. 좋아, 갑니다. 자, 잘 보세요. 네, 지금부터 변신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움직이지 않아 볼게요. 어. 이게 모바일에서 보일라나? 모바일 시청자분들이 이게 보이나? 보이나요? 예, 반짝이는 게 보여요? 진짜 안 보이거든. 난 잘 안 보이는데 뭐 달리면야 뭐 이렇게 이펙트가 생겨서 보이긴 하는데 아 보인다니 다행이다. 어,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게 슈퍼레이요, 슈퍼레이. 어. 아, 근데 슈퍼모드에 약간 비주얼을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솔직히 소닉 정도만 돼도 진짜 멋있는데. 얘가 이제 되게 옛날 버전에 이제 소닉 시리즈에 나왔던 애래요. 나는 안 해본 건데 카오틱스인가 뭐 어디에 나왔던 애들이라고 하더라고. 승리 포즈 너무 아재야. 약간 뭔가 사장님 나이스 샷 약간 이 느낌이잖아. 아 근데 이 기능은 좋아요. 진짜 이 나는 게 은근히 좋아요. 구간 이렇게 딱 써주면은 기술은 좋은 걸로 인정. 비주얼이 좀 문제라서 그렇지. 붙어 있을 땐 좀 귀여운데? 아, 처음에 손님이한테 3시간 걸렸다고요? 잘하시네. 어. 금방 깨실걸요? 뭐, 한번 해봤으면. 뭐, 스테이지가 막 크게 바뀐 건 아니라서. 앙코르 모드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앙코르 모드. 오늘 저녁에 이제 신 모드 할 겁니다, 앙코르 모드.
그건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목숨도 이제 제한 있고 늘어나지도 않고 약간 고래가지고 좀 하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빠밤빠밤빰. 어? 야 그래 앙코르모드 스페셜링 탐사에서 좀 정보를 트게 돼있어요. 그래 그거 내가 또 알아보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려주면은 오늘 저녁에 바로 가면 되니까. 여기 큰 그림 간다 뒤졌다 아주. 야 이번에 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콤보? 잠깐만 이거 아! 저기다 박았어야 되는데. 야 녹색 있으면은 아닌가? 녹색 아, 아니야 이거 하나 둘 셋 아 뭐야 세 번밖에 안 돼? 쏘리 말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되네요. 어씨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뭔가 너무 보라색하고 파란색밖에 없어서 좀 헷갈린다. 에이 그냥 죽여. 그냥 내가 뿌요뿌요라 왔냐 소리카로 왔지. 뿌요뿌요 하려면은 뿌요뿌요 테트리스 그 스팀에 파는 거 그걸 해야지요. 빠밤. 아 저 포즈 진짜 아우 살랑살랑 거리는 거 봐. 왜 저렇게 해놨을까 진짜. 날라다니는 레이의 기술은 쓸만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는 거. 근데 이제 마이티의 내려찍기 스킬은 그닥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능력 생각으로는. 빠밤빰빰빰. 돌아가야겠네. 에이. 날라간다. 근데 이게 또 화면 밖으로 레이가 나가면은 그 나는 게 풀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화면 밖으로 레이가 나가면 안 돼.
약간 진짜 마리오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마리오 이거 뭔지 내가 말하는 거 뭔지 아는 사람 있어? 그 망토 마리오 나는 거 알아요?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마리오 월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날 수는 없어요. 날다가 뭐 지치는 막 모습이 나오면서 내려오진 않는데 계속 날지 못합니다. 어 맞아 맞아. 마리오 월드에서 깃털 먹고 망토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막 마리오가 뒤뚱뒤뚱 날아다니는 거 그거랑 똑같아. 나는 체감상 레이가 훨씬 좋아요. 마이티보다 마이티는 아 정말 역대급이 아닌가요? 레이는 이런 재미라도 있지. 뽐뽐. 하, 진짜. 코지 진짜. 맞아, 걔는 그냥 초밥이야. 오히려 내가 좋다고 느꼈던 건 물맵이었어요. 물맵에 이제 가시가 많은 구간에서 약간 이제 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어가 되니까 가시에서 물맵에서 좀 효율성이 있더라고. 얍! 근데 막상 소닉 매니아 웹이 또 막 이렇게 엎어놓고 막 멀리 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웹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짤 컨트롤로 이제 구간에서 살짝 살짝 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양님이 보기엔 누가 더 귀엽나요? 하나도 안 귀여워요. 마이티도 안 귀엽고 레이도 안 귀여워요. 그냥 심슨 같아요. 비주얼은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둘 다. 빠밤빠밤. 아니야 야 근데 테일즈보다 하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말하자 내가 이렇게 좀 안 좋다고 말한 건 비주얼적인 측면이고 플레이하는 거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